모든 오르간의 스탑들은 그 파이프의 길이에 따라서 고유의 피치를 갖습니다. 8이라고 쓰여 있는 숫자는 가온도를 눌렀을 때 이렇게 저음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4풋이라고 쓰여 있는 스톱은 파이프의 길이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똑같은 가온도를 누르더라도 한 옥타브 위의 음색이 납니다. 반면에 16풋이라고 쓰여 있는 스톱은 파이프의 길이가 8풋에 비해서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 옥타브 밑에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외에 1풋부터 64풋, 그리고 분수 등의 다양한 파이프의 길이들이 존재합니다. 파이프 오르간의 스탑 계열은 그 음색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프린시펄 계열은 오르간 고유의 음색으로 다른 악기를 모방하지 않는 음색입니다. 오르간의 뼈대로 불리며 풍부한 화성적 전개를 가지는 이 음색은 오르간 독주나 힘찬 찬송가에 주로 사용됩니다. 믹스처 스톱은 프린시펄 음색을 더욱 정교하고 밝게 만들어주면서 밝고 날카로운 음색을 가집니다. 지금 들으실 이 곡은 독일식 바로크 음색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플루 패밀리는 오르간 스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오케스트라 플루시나 리코더의 음색을 갖습니다. 이 음색 계열은 모든 건반의 다양한 형태의 스톱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스트링 계열은 파이프 소리이지만 현악기와 같은 음색을 내며 조용한 연주와 주의 만찬, 성찬식과 같은 세밀한 감정 표현을 요하는 부분에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룹은 리드 그룹입니다. 솔로 리드는 오케스트라 리드의 음색을 가지며 솔로 음색으로 쓰입니다. 코러스 리드는 프린시팔 코러스의 음색에 볼륨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로저스 오르간은 여러가지 오르간 타입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연주자나 지휘자의 선호하는 음색에 맞춰서 4대의 오르간이 1대의 오르간에서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스톱 지원 시스템인 보이스 팔렛을 갖추고 있습니다. 팔프 프린시펄 대신에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오픈 다이아페이즈는 옥탑 그리고 프렌치 음색인 몽트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스 팔렛을 이용하여 영국식 오르간 코러스나 독일식 오르간 코러스를 만들어 메모리 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 팔렛은 모든 로저스 오르간의 모든 스탑에 각각 2개 이상씩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수십 개의 오케스트라 음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L 글자가 새겨진 스탑을 뽑게 되면 먼저 화면을 보시는 것 같이 보이스 팔렛이 나오게 되고 보이스 팔렛을 끝까지 가게 되면 이렇게 오케스트라 음색으로 가게 됩니다. 팀판이나 심벌, 오보에 등으로 찬양대나 오케스트라 연주 시에 부족한 부분을 오르간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 설정은 각 메모리에 각각 다르게 설정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탑 활용법이었습니다.